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이나 미국에 사는 시민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되면 국민으로서 누리는 특권이 있는 동시에 또한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법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국가의 제도나 법을 무시하는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법을 잘 지켜야 하며 준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데서 한번 우리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는 따라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이 말씀 공부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입니다. 부패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세상을 빛이 되어서 밝히고 썩어져가고 부패한 세상을 소금이 되어서 정화시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많아요.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은 사회 구석구석에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악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까?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보여주는 거예요. 탈세, 부정, 부패, 불법을 사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그 중에 대다수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죠. 목사요, 장로요, 집사들이요,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의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주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무엇으로 짜게 하며 무엇으로 세상이 변화되겠는가? 아무 쓸데없어 다만 악해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겁니까? 사회의 지탄과 소소의 대상이 된다. 그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뭐 세상에는 대단한 큰 일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우선적인 일은,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일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가가 정한 제도나 법을 지키며 법대로 사는 것. 작은 것이지만, 사소한 것이지만 공중도덕 질서, 교통법규 하나 제대로 지키며 어기지 않고 그대로 지키고 사는 것. 이게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통법규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않냐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누가 누구를 닦아주십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어불성설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법대로 바로 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달라져요. 우리만 바로 살아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보면 참 예수님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관계없어요. 세상의 법이나 제도를 지킬 의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시의 로마법이나 제도를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구약에 정한 율법도 하나도 빼앗지 않으시고 그 모든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그날의 법을 지키며 살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에 정한 그 모든 율법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그죠? 저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죄가 있어요? 죄의 명목을 저들이 덮어 씌워서 지금 로마법에 따라서 지금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법 중에 썼어요.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무 죄가 없지만 빌라도가 십자가의 사인에 처한다 언도 내려졌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받았습니다. 법대로 십자가의 처에 처해졌습니다. 바로나 빌라도가 누구세요?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워주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녀석 빌라도가 예수님을 질문할 때 말했습니까? 예수야, 예수여,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내게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뭐라 하십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나를 해할 권세도 없다. 아멘? 지금 내게 준 권세가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아니야. 네가 무슨 권한으로 나를 주인 권세가 되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예수님이 제가 있을 수도 아니고 지금 그들을 해할 권세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라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어. 나는 천사에 보내서 자기를 심문하고 재판하며 죽으라는 모든 자들을 다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습니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순순히 응한 것은 빌라도에게 주신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기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것입니다. 아멘. 그 방법은 로마법에 따라서 십자가의 체면을 주신 것이지만 그 로마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이지 예수님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그들 뭐랄 권세가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또 참 재밌는 사건이 나는데, 어느 날 헤롯당과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여,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닙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헤롯당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이 가이사, 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이런 지금 이들의 질문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지금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교묘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둔 게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두대세가 인두세입니다. 인두세는 부가세나 이 재산세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명수대로 일률적으로 유대인들 가정에만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친구가 다섯이면 얼마예요? 다섯 명에 향해서 인두세를 매겨서 인두세를 유대인들에게만 거두게 했어요. 로마 시민들은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불만이에요. 왜? 우리만 세금을 내면 같이 살면서 차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불만 있는 이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지금 헤롯당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묻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로마 정부로부터 이런 인두세를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하십니까? 로마 정부에 평동하는 자리에서 막 매도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그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정부나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일 때문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곤란한 그런 질문. 예수님을 지금 받들이기 위해서 하는 질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지혜롭게 대처하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내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그 딱 가져오니까 자 화폐를 보여주면서 이 화폐에 그려진 형상과 글을 보이면서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십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따라합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따로 구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 다시 말하면 너희가 피지배국가로서 로마 정부에 내야 할 것은 내고 국민으로서 해야 할 부분은 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성도로서 해야 할 의무는 다 하라는 겁니다.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두 가지 의무를 다 감당하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가이사의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의 말씀. 다윗이 지금 엄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 한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이 모든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멘. 네. 다 주의 것이요. 만물의 주가 하나님이시니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는 주는 만물의 주사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사오니. 여러분 이건 다윗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죠? 부도, 기도, 권세도, 능력도 이 모든 만물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고백 없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두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예요. 목사님,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 내가 일하고 버리신 물질이고, 이게 내 것이지. 내 물질이고, 이것이 내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인정치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권세. 권세도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는 것입니다. 자, 찾아봅시다. 로마서 13장 1절 다 찾아봅시다. 성경 다 찾으세요. 로마서 13장 1절. 여러분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고 들으세요. 13장 1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지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여기 모든 권세라는 것은 뭡니까? 위로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 또 가정에서는 가정을 주도하는 가장들, 교회는 교회를 리더하는 교회 지도자들, 이 모든 권세는 사람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권세 앞에 복종하는 것, 왜 복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복종치 않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자 하나님께서 지금 가이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가이사는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로마와 유대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세금도 가이사가 정한 법에 따라 거두어 드리고 있다면 그러면 너희도 당연히 그 법을 지키며 따라야 한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 13장 7절에도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중하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미국에 살고 있어요. 저는 이 미국의 나라가요 정말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제 3세계나 세계 일주를 해보십시오. 아무리 돌아다녀도
뉴욕같이 좋은 나라도 있어요. 요즘은 한국도 많이 살기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국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교육, 환경, 문화, 의료, 복지, 치안, 안보,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다른 하늘 나라들보다도 많은 혜택을 받으며 안전하게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하고 세금 내잖아요. 그 세금 내는 그것으로 모든 이게 우리에게 있는 혜택이나 복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이나 모든 것을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국가의 혜택을 받고 사는 국민이라면 국가가 정한 세금을 떼야 하는 거예요. 떼먹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탈세나 이 탈세는 범법행위, 재산법을 어기는 범법행위가 될 뿐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해자의 것은 가해자에게 바치라고 하는 주님의 법도 어기는 죄가 됩니다. 저는 그래요. 교회나 믿는 부서들은요 누구보다도 이 세금에 내는 일에 정직해. 어떻게든지 그걸 안 내려고 그냥 탈세하려고 이중잣대로 만들고 이런 것들은요 그리스도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가이사가 정한 그 법이 공정하지 못한 법이라 할지라도 나라가 정한 법대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 사실요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로마 정부 지배하에 살고 있고 가이사 황제나 로마 총독들에 의해서 섭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차별하고 있잖아요. 세금도 부당하게 매기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이사나 로마를 대항하거나 부당하다고 반기를 들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왜? 지금 유대자라가 로마 지배하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가이사를 세우시고 그에게 권세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그 당시 보시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받은 박해가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교회 역사를 보시면 기독교의 가장 핍박이 심한 데가 네로 황제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박해를 피하여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을 파서 그 속에 들어가서 250년간 살았죠. 그렇게 살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 놀랍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자기를 핍박하는 네로나 로마 정부를 향해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죠. 바울이 그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기를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한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요청한다는 누군가 하면 그 당시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네로 황제와 총독들, 아시아의 간원들, 서기관들과 같은 악한 위정자들,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편안한 가운데서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지금 북한이나 공산체하에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개인의 육균의 자유 없잖아요. 지금도 공산체에서 억압받고 있어요. 중동 국가들 보세요. IS가 설치된 이 중동 국가들의 그 사람들을 보면요. 전쟁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한시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전쟁을 피해서 막 이런 저 나라로 지금 남미들 피난 땅이잖아요. 이런 그 사람들 삶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면서는요, 누가 통치하느냐, 누가 권력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 성쇠가 달려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도, 이들의 권세도, 통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이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서 나라를 잘 다스릴 때 그 나라가 평안하고 우리가 백성들이 모든 경건과 단단함으로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일부 예배 때 어느 성도님 목사님 오늘 설교 한국에서 하면 잡혀갑니다 그래요. 왜 그래요? 누가 그냥 기도하자는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요즘요 잡편 사람들, 요즘요 한국 정부가 목사들 하는 설교를 다 걸쳐갑니다. 조금이라도 북한에 대해서 뭐 잘못하면 금방 비판을 합니다. 무슨 세상인데. 그래서 오늘 제 설교가 지금 인터넷에 나가기 때문에 뭐 할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 그래서 북한 김정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신데 왜 악인들이 설치도록 악인들 다 멸하지 않으시고 악인들 남겨두십니까? 이 주변에 북한 같은 나라들, 중공 같은 나라들, 이 아이시스 같은 국가들 다 멸하시지 왜 남겨두십니까? 여러분 왜 남겨두실까요? 나는 몰라요. 근데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릴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다 선하며 선인도 악인도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 이게 우리가 믿는 역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선인도 악인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북한도 그렇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도 주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믿습니까? 그럼 가봐야 되겠지.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역사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블레셋이라든가 암몬이나 모압 족속들, 이 이스라엘을 다 괴롭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 남겨주십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떠날 때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블레셋을 떠나서 이스라엘 치십니다. 암몬을 이겨서 이스라엘 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악인도 악한 왕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님이 제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한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바쳐야 하지만, 우리가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되고, 성경에 위배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린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범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후에 회심하고 옥중에서 예수를 믿고 회심했어요. 그래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 찰스 콜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불복종할 수 있는 원칙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참 거기 공감하는데 첫째가 정부가 국가가 교회 역할을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불복할 수 있어요. 둘째,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충성을 빼앗으러 갈 때 불복할 수 있어요. 셋째, 국가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때. 넷째, 국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명을 지키고 질서와 정의를 보존하러 가는 책임을 기만하고 무시할 때 불복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사회제도나 법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고 저촉이 되면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요, 수시로 변합니다. 시대가 변하면 또 변합니다. 대세가 흐르면 대세가 흘러갈 대로 법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창조 때부터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5년 6월에 중대한 결정을 했잖아요. 미국의 50개 주 모든 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느 주도 동성결혼을 반대할 수 없어요. 다 합법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미국이 그것을 결정한 거예요. 그것도 누가? 대법원 9명이 결정한 거예요. 그 후로 보세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미국 각 주에서 기독교인들이 내 종교적 신앙에 위배된다고 이에 불복하고 법에 반하는 사대들. 이런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콜로라도 주에서는요, 이 빵집, 제가 빵 만드는 그 주인이 글쎄니, 그냥 누가 동성 결혼했는데 와가지고 자기 결혼식에 쓸 케이크를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 나는 너희들 결혼식에 케이크 만들 수 없다. 거부한 거죠. 이 사람이 고소한 거죠. 지금도 재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플로리다 주의 당공서 서기가 그 플로리다 주는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어요. 그 자기는 주법이 그렇게 할지라도 자기는 믿는 불신으로서 동성 결혼자들에게 결혼 정경세를 발급할 수 없다고 버틴 거예요. 너! 할 수 없다. 결국 기소돼가지고 구속당했습니다. 대단한 용기예요, 여러분. 자기 생명줄이 끊어지는데, 좋게. 그래도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너희를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교회였어요. 동성애 날에 와서 우리 결혼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혼 준비. 그 거절하면요 고소 나갑니다 목사도. 그 이 목사는요, 너 나는 너희들 결혼 준비 못 하겠다. 그래 또 기소 당한 거예요 목사도. 이거 보십시오. 근데 앞으로 대세가 여기에 반기를 드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 너희들이 동성 결혼하는 것도 너도 자유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고, 그것이 죄라고 이해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자리다. 믿으실 마음에.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되는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가? 세상의 법이 대법원이 동성결혼은 합법이라고 결정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성경에 위배되고 우리의 신앙 양심에 저촉이 된다면 우리 교수들은 생명 걸고 그것을 지켜야 돼요. 이러지 말아요.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벌금을 물기도 하고 구속당하기도 하고 심하면 목사직이 박탈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수해야 돼요. 믿음 안에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여러분 지금 미국이요 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돼요. 미국이 좋은 것도 있지만 지금 미국이 정말 잘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두시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제가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가도록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외적 시절에 일본이 신사에 절을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때 절을 하지 않고 신사 참배하지 않고 투옥된 목사님과 성도도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천황이 명령이니까 절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사들이 다 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나는 절대로 신사 앞에 절을 할 수 없다. 이건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끝까지 생명을 사수해가면서 신앙을 지키지 않으시오. 추록 성도들과 목사님. 여러분 다니엘 시대, 다니엘과 세 천들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모든 백성이 그 심장 앞에 절하라고 했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청년들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었지만 그 명령에 불복하고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세상의 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절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세 청년들을 살려주시고 그를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위협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우리가 그 법들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법을 생명을 사수하기까지 지켜나가시는 저를 대신 주가 주원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예배입니다. 찬양과 예배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다른 대상이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자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찬양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은사와 달란트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이걸 하나님에서 그리고 하나님에서 살아오셨는데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그만 사용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다 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그것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사용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실조와 헌금. 국민으로서 마땅히 나라의 세금을 내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11조와 헌물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물을 바치라,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11조의 헌물입니다. 믿음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한 푼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이 표현이 뭡니까? 물질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까지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라. 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 이 두 가지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살 때 우리가 사는 이 어두운 세상이 또 밝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